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필법 봉시와 이곡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비안하고 탑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봉시라고 하는 것, 이 봉자가 세 봉자죠. 예, 시자는 이게 날개 시자예요. 날개 시. 그래서 이 봉시라는 것은 새 봉황이 날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 다른 데서는 우리가 사곡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번 꺾어진다는 얘기죠. 사곡구. 이 봉시는 우리가 먼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륵에서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말에 재갈을 물려놓고 내가 조종 말을 몰고 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비안, 우리가 비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사구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킬 사자 써서 사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구, 비켜진 갈고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렇게 한일자 가는 식으로 여기서 하나, 둘, 한일자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뒤집어 주면서 이 방향으로 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슬쩍 저 방향으로 가니까 붓을 또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면을 바꿔줘야 되겠죠. 네,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둘 방향 전환해서 하나, 둘 뒤집어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붓을 하나, 둘, 셋 모아서 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붓이 몰리면 중간에서 하나, 둘 와서 여기까지 와 셋, 넷 이렇게 해서 사곡구 네번 구부러진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놓으면서 저 방향으로 방향 전환해야지 약간 올라가지요 위로. 하나, 둘 한일자는 식으로 뒤집어서 안으로 약간 들어놓은 척 하면서 슬쩍 밀은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슬쩍 펴지는 힘으로.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 둘, 뒤집어서 와서 하나, 둘, 셋, 뒤집어서 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한일자 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 뒤집어야지 안으로 쑥 들어와 주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봉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간 위로 올라가 주면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서 오면서 붓은 힘만 빼주고 천천히 그냥 가세요. 펴지는 힘으로 그냥 저 방향으로 그냥 저 방향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힘줄 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올라가서 둘 뒤집어야지 천천히. 약간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힘을 빼고 힘을 빼서야 붓이 탄력이 생깁니다. 힘을 줘버리면 안 일어나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렇게 슬.
글씨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렇게 부양순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안진경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원필이 돼야 되겠죠. 하나 둘 붓이 약간 원필 부드럽게 나간 상태에서 하나 둘 여기서 각이 넘어지지 않게 편하게 해주세요. 쑥 들어온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툭 모은 상태에서 펴지는 힘으로 그냥 슬쩍 나가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향 전환해야지. 하나 둘 부드럽게 힘을 빼시고 천천히 그냥 온 상태에서 그냥 저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밀고 가면 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뒤집어서 하나 둘 뒤집고 쭉 온 상태 방향에 따라서 약간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겠죠. 자, 이거 봉시. 예, 이렇게 해서 구양순 쓰시는 분들하고 안진경 쓰시는 분들은 잘 맞춰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봉시에 관련된 글자 바람풍자와 기운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바람풍자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비안식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간이 좀 넓게 띄워진 상태로 쓰시고요. 여기서는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맞아 있죠. 예, 기운 기자에서 보면은 거의 같은 선상에서 너무 이게 처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자, 바람풍자하고 기운 기자만 잘 쓰셔도 다른 글자는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안진경체는 제가 이 봉시를 이용해서 바람풍자하고 새봉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진경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퍼져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그렇죠? 여기서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긋게 되면 여기서 약간 내려와 있죠? 네,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맞춰주시고 이 부분은 좀 가는 거 가느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아주 이런 부분 아주 약하죠? 약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멋있게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 긋게 되면 오른쪽이 요 사고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이 날개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심곡, 예, 마음심자 쓰고 곡자는 구불곡자 써서 이제 심곡이라고 그래요. 심곡구. 예, 심곡구 내지는 뭐 이곡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또 이제 이곡구 이렇게 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말 그대로 에 이렇게 왔으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오셨으면은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붓을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쭉 끌고 와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대로 저 방향으로 밀어서 밀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봉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방향을 살짝 돌려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는 척 하면서 세워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붓이 노봉이 되면서 쭉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엉덩이를 약간 들어주면서 뒤집어야지 그걸 저 방향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자, 여기에는 관계되어 있는 글씨가 요 신곡구에 관계되어 있는 글씨가 반드 마음심자하고 반드시 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심자나 반드시 필자만 제대로 써도 보통 분들 이것만 잘 쓰시면 다른 글씨는 볼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노봉으로 와서 살짝 올려주면서 힘주면 안 돼요. 힘주면 각이 죽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천천히 내려와서 저 방향으로 살짝 올려 엉덩이를 살짝 올려주는 척 하면서 뒤집어지죠. 펴지는 힘으로 항상 붓이 펴지는 힘으로 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들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 이 부분은 구양순 서체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렇게 쭉 여기서 줄을 끊게 되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 있고 여기서 하나 온 상태에서 그대로 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자, 그럼 안진경체를 한번 해볼까요? 안진경체도 마찬가지로 슬 됐다가 붓이 퍼져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방향 전환해야지 살 전환을 한 다음에 슬슬 모아서 툭툭 치면서 붓을 그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붓을 모았다가 저 방향으로. 네, 가는 것은 똑같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립에서 그냥 슬 오면서 이 상태에서 와서 붓을 모아줘야 되겠죠. 모아준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눌렀다 펴지는 힘으로 가야지.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노봉으로 와서 안진경체는 배가 조금 나와 있는 상태 뒤에 힘이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다시 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마음심자에서는 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으면서 이 공간들이 비좁지 않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위로 사선으로 이렇게 평해서 사선으로 올라가 있네. 이 뒤에는 일자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예, 이 길이가 이 반드시 필자가 이 길이가 길어버리면 전체가 길어지겠죠. 이게 맞추면서 이 길이를 연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고 쭉 올라가서 하나 둘 올라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보시게 되면 글씨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예, 마음심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쭉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자, 이 공간들을 잘 맞춰 주시고요. 자, 이게 마음심자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안진경체에서는 여기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반드시 필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선 사다리꽃 그렇죠. 이렇게 맞춰 가지고 쓰시고 이런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안진경치에서는 해줘야 되겠죠. 이 공간들이 비좁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봉시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보고 또 심곡구를 통해서 글씨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편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봉시와 심곡구 이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